이제 1인 방송이라 이래봐도 네. 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7,000개가 넘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중학교에는 몇 년 전에 여기 교장 선생님께서 자랑하시려고 저를 학부모회가 정말 잘 된다고 자랑하시려고 한번 오라고 그러셔서 온 적이 있었어요. 네. 혹시 학부모회가 탄탄합니까? 지금 이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인데 왜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이냐? 이게 결국은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학교 폭력에 휘말리느냐 휘말리지 않느냐는 다른 친구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 풀어나가는 건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면 애들이 배워서 나가서 갈등 상황에 닥쳤을 때 내 아이도 내가 했듯이 할 거다. 그런 의미로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라는 강의를 탄생을 했고 요거는 서울시교육청에 제가 파견을 1년 나가 있었어요. 학교폭력 초기에 그때 나가서 여러분들, 여러분 장학사님, 현장교사 전문가들과 같이 공동으로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개똥처럼 혼자만의 그게 아니라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온 거라서 도움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필기하기 어려우시면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ICT 수업률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AS 평생 AS 해드릴 거예요. 다상태에서 또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나왔을 때 또 영상 편집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푸른솔 초등학교라고 김포 쪽에 있는 초등학교 강의인데 그 어머니들이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는데 요즘 숙제 잘 하고 계시나요? 아, 또 까먹었다. 이러십니다. 제가 숙제를 드려요. 왜냐면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아하고 제가 영어과를 영어교사 35년 근무했어요. 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있었고 집사람이 초등이고 그 둘째가 초등 상담교사래요. 그래서 초등아이와 관련한 궁금한 점도 저한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가 무척 간단합니다. 칭야공운 네 가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칭야공운 시작. 칭야공운. 네, 우선 아니 공운 아니 좀 뻔하죠 제목이. 너무 쉽죠. 뭐 이런 거 들으려고 왔어? 근데 칭찬의 기술이 어머니들의 고기를 제가 알잖아. 35년 동안 현장에서 학부모 상담하고 학부모 총회 끝나면 학부모 총회 때 저는 제 얘기 별로 안 해요. 무슨 고민이 있어서 오셨지? 하고 싶어서 오셨잖아. 근데 1대1로 상담하려고 모두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다 해보세요. 거기서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고민. 야단치는 기술. 요건 좀 흥미가 있죠? 그래 맞아. 야단을 잘 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공감하는 기술, 요거 조금 어렵죠? 새롭죠? 그 다음에 운동, 그 부분이 운동이다. 운동합시다. 공감해야 되는 이런. 그러면 오늘 가급적이면 제 얘기를 줄이고 질문을 받으려고. 자, 여기 칭찬의 양파도 춤추게 만든다. 실제로 양파 실험은 들어보셨죠? 네. 예, 실제로 이제 EBS에서도 그 실험실 안에다 양파를 넣고 좋은 음악 틀어주는 거 하고 그리고
그게 틀어주니 산주가 지나니까 양 바둑 상태가 다르고 또 이 욕들은 양파 쪽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아예 그 씨앗을 내지 아니고요 새싹을 내지 못하더라. 그런 실험, 다양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또 방송국에서 한 밥풀에다가 밥알에다가 대놓고도 욕을 했더니 밥 칭찬을 들은 밥을 잘 이제 누르게 되는데 욕들은 양파는 곰팡이가 피더라. 그런 실험은 무지무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못난 행동하는데 칭찬을 하란 말이에요. 벌써 열받아서 죽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칭찬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닥치는 내 눈앞에 닥치는 현실은 애들이 못난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특히 이럴 때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다툴 때는 꼭 엄마 앞에 와서 다툰다.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있잖아. 편들어 달라는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자, 초성 퀴즈. 온라인 행동을 다루는 퀴즈. 저는 제가 교직에 35년 있으면서 지금도 선생님들 연수를 하러 가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요. 다음 주에 부산도 가고 갑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시트 쳤다고 교사로서 아이들이 못 본 척 온라인 행동할 때 또 교사로서 아, 센스 있으시다. 진짜 눈치 빠르신데 그 상품을 뭘 책을 주세요. 책 어떤 거 이거? 아, 이거요. 아니 진짜 나 센스가 대단히 있으신 거야.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답이 나왔어? 이게 그 왜 저 책에 보면 그 책 그 책 받으신 자격이 있네. 이 책에 13장인가 한 챕터가 이걸 돼 있어요. 범위를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솜씨라는 거. 한 챕터를 할애하는 만큼의 리더십이라는 거.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의 첫 번째가 애가 좀 못난 행동하고 찌질한 행동할 때 딱 근데 무관심한 건 아니야. 보고도 못 본 척 딱 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리더십이라고. 훌륭한 교사는 보시는 책에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 부글부글 열이 올라와. 응? 내가 성인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네비도송이에요. 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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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혜의 목소리 네비도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끌어오를 때 저는 이제 애들보다도 사실은 최근 한 6년간을 우리 어머니 치매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 말 안 되는 말씀 하실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그렇지 뭐 좀 해야지. 그러면서 속으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비도 내비도 이렇게 노래 부르고 겨우겨우 버텼던 어머니들께서도 같이 불러보시면 시작.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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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목소리 내비도 몇 번 부르시면 좀 가라앉습니다. 내비도 송 못 본 척이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딱 청진기를 대니 아,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갖고 앵구실로 모시라고 영안실로 그럼
할아버지 영화실을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갖고 이제 할머니가 뒤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나 좀 살아봤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먼저 죽자. 완전 이제 냉동으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좀 살아났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다리를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제가 봐서 웃겨요. 남자가 나이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때 다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지 않고 해롭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근데 다만 내 속이 부글부글할 때 그럴 때는 이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의도적인 무시라는 교육학 책에도 높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못 본 척 하라. 근데 그래도 와서 계속 때를 쓸 때는 치유적 무엇을 해도 좋다. 자, 뭔가 초성 그러니까 상품도 무엇을 해도 좋다. 아 그러면 네 치유적 무엇 영상을 보시면서 Hi, I'm Heidi, and I lead engineering for Grammarly Business. I've always been a word nerd. From my early days, I was a spelling bee winner in middle school, and in high school, I... So what are you reading about? Reading about? Yeah. Finding words. You live right here. Remember? I don't think so. Look around you. See, it's your... 남편. It's your conch. Yeah. 이때 딸내미가... I can take you home. It's getting late. We should all probably go. Yeah, probably.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to go. Yeah. Yeah, I'm gonna get my jacket and my keys. Yeah, let's get out of here. I'll get jackets. Okay, sure. Everybody, come on, Gordon and Becco. Thank you. Very well. Yeah, thanks, Gordon. Come on, we'll be right there. Okay, seatbelts. You're in the middle? Are you serious? Well, it doesn't matter, does it? Oh, sorry. Sorry, I don't have a luxury automobile. We have three Bezos. Everybody good? I'm going to go to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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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생을 많이 가출을 했어요. 이 박사님. 못 견뎌서. 그 다음 나중에 어머니를 때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치매 교수가 우울증, 약물치료까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어머니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이 제가 영어과가 그 디멘시아, 그 치매와 관련된 영상들을 엄청 검색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숨을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어머니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생트집을 봐가지고 집안을 옮긴 집안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치유적 무엇? 치유적 거.
거짓말을 해도 세로피틱이 치유적거든요.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것이 지금 현재 간병, 치매 간병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로피틱이 치유적 무엇? 거짓말이죠. 그러면 애가 두 마리가 다툴 때 꼭 엄마 앞에 와서 다툰단 말이야. 근데 뭐 딴 바쁜 척하고 뭐 하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될 때 어떻게 했나? 얘네들은 무슨 심리학회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 편 들어가려고 싸우는 건데 엄마 앞에 와서 싸우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 둘이신 분은 안 계세요? 애 둘.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싸우세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 리스트를 갖고 계셔요. 저도 이제 어머니께서 때를 쓰실 때 거짓말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미리 평소에 연구해놓고 그러다가 하나씩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그럴 때도 거짓말 리스트를 갑자기 제가 흔하게 쓰는 방법은 어? 잠깐만 전화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저 안산 때까지 있어. 이게 아주 손쉬운 방법. 식사할 때도 꼴사나운 얘기 자꾸 자기 얘기 듣기 싫은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도 나 잠깐만요. 전화하는 척 하는 거야. 이 정도 연기는 되잖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마트에 갔다 온다고 나갔다 오셔도 되고 그래서 김을 자꾸 빼야 돼. 자 이제 이것도 치유적 거짓말로는 이걸 못 본 척하자. 두 번째 그래도 자꾸만 그러면 슬그머니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 세 번째 근데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 건 좀 중요하지 않고 왜? 선생님 칭찬 좋은 거 몰라요? 저도 알아요. 근데 칭찬할 게 있어야죠. 이게 어머니들이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지. 왜 칭찬할 게 없냐? 칭찬의 기준을 못 찾아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제 인생에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교사들을 20명, 10명인가 그때 선발해가지고 미국의 학교에 투어를 시켜서 3주를 가서 봐라 이런 거야. 가서 무슨 연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를 관찰하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와 제가 새 세상을 보는 거는 그 나라의 학생들은 정말 그 인종이 짬뽕이야. 아프리카에서 보내 아시아에서는 남미에서 오네. 뭐 이게 다 다양해. 학력이 다 달라. 스타팅 라인이 다른 거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교사가 애들마다 다 칭찬해 주는 거야. 아니 저런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다고. 우리는 다 동남아 단일민족이야. 일등부터 꼴찌 몇십만 명까지 다 재고 살아왔어. 근데 거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찬의 기준이 각자 그 아이의 과거라.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당신은 칭찬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칭찬의 기준은 없다고 해야 돼? 각자 아이의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급 운영을 할 때도 3월 첫날에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칭찬과 인정으로. 근데 칭찬하고 인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칭찬은 이러이러 그러면 평가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인정은 그랬구나, 너 변했구나, 오늘은 일찍 일어났구나, 그런지 일찍 일어나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왜냐면 그 행위, 그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애는 이미 보상받은 거거든요. 인정이라는 말을 저렇게 인정으로 더 선언하는데 좀 어려워서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아이 행동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이의 행동에 알아주다 변화를 알아주었음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과정. 그것이, 그것이 이제 말로일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 머니로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일련의 과정을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늘 누군가, 엄마 친구 딸이나 엄마 친구. 신선하죠? 네. 저도 이거 찾는데 몇십 년이 걸린 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칭찬. 오늘 또 프린트 받으셨죠? 네. 구체적인 예, 살짝 들어드리면 이게 600명 중에 597개의 아이의 작품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 학교에 와서 쉬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인데 한 요 정도 앉았습니다. 요 정도 하면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자에서 앉아있어. 좀 무서워. 시비도 걸기 어려워요. 교무실에서 다른 분들한테 어떤 애가 그렇지. 그냥 한마디 딱 하신 게 600명에 597명. 볼때 가니까 이게 느끼게 말이지만 볼때 가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안에 연습장을 보게 되는데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아마 또 만화가 되었지 싶은데 검증을 듣지 않습니다. 예명을 쓸 수 있는 사람이고 걔한테 야, 너 그럼 교과서에 있는 단어 만화를 그래도 줄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요. 사실 이 아이 덕분에 제가 퇴임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오늘에는 제가 없어요. 이 아이가 너무 잘 그린 거야. 이게 사실은 어머니들은 7번의 퀸을 보고 잘 그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10번의 윈드 바람을 보고 와, 줄 몇 개를 대담하게 바람을 끌어버리잖아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얘한테 이게 바로 원본입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파이트를 지우고 밑줄을 긋고 그만 얘기를 나눠줬더니 반응이 완전 달라져요. 제가 설명할 때 다 딴짓하고 경멸하는 눈치, 저 아저씨 뭐해? 이런 눈초리로 보던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얘를 경멸하는 차원에서 그때가 이 학기 말쯤이었죠.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좀 행복했을 텐데. 그리고 다음 학년 교과서 자습서를 갖다 주고 중3 자습서 갖다 네가 그려줄래? 그랬더니 다 그려줬어요. 그러면서 제 속이 막 뽑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를 너는 이제 이런 유혹이 자꾸 우리 부로 어른들에게 자꾸 이런 게 넌 만화 그리는 것 말고 차라는 게 뭐 있니? 너는 블럭 만드는 것 말고 차라는 게 도대체 뭐 있니? 그거 만들어서 밥이 나와 국이 나와 이 조급함. 그리고 이건 이제 며칠 전에 얘기예요. 며칠 전에 한 특수반 학생인데 지적발달장애 학생.
말을 보시면 말이 툭툭 튀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가령 저 기억하시면 그림자를 그리는 그림자를 그린다고 그림자를 그린다고 하는 예가 없어요. 특수반응. 그러니까 문득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톡을 건 거예요. 저하고 톡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에 시간 되면 전화 드릴게요 이랬어요. 월요일에 통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뭐. 근데 제가 그 아이의 톡에 나온 프사를 보고서 딱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암기구나. 아는 거예요. 그 아이의 프사로. 저는 얘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특수가 도대체 뭐가 특수야? 회의가 와서 이건 또 ADHD라고도 들어보셨나요? 네. ADHD가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그냥 절절맨사인데 왜 선생님들이 절절매시냐면 ADHD가 주의력, 주의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 꽂히면 전이가 안 돼. 지금 얘도 보시면 얘는 고3인데요. 너무 얘기 이쪽으로 하다가 통과를 할게요. 얘는 이 나무칼깎이에 다니는데요. 근데 이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7,000개를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회수가 180만인가 밖에 안 돼. 돈이 여태까지 총 번 돈이 10달러 만 원 밖에 안 돼. 그런데 그중에 이 영상 올려놓은 게 조회수가 20만인가. 얘는 이거 가지고도 사실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자유학기제가 왜 존재하는 자유학기제 때 이런 걸 찾아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팡팡 스타로 팍팍 키워줘야 되는데 이게. 근데 사실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자유학기제의 본취지를 100% 이해했다는 게 어렵고 자유학기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실컷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식이. 그리고 야 이거 가지고 밥이 나와 국이 나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냐면 어떤 식으로 알바를 해서도 죽지 않아. 알바를 해서도 먹고 뒤집어서 말하면 알바를 해도 먹고 사는 세상에 뭘 그렇게 연애를 하냐고요. 네. 네. 그건 뭐 그리고 인턴 요건 특이한 건데 얘는 3월 첫날 중학교 1학년 했는데 3월 첫날 교실에 영어 교과실에 왔는데 들어와서 쭉 엎드리더니 쫙 뻗어서 자. 대한민국 애들이 워낙 요즘 졸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푹 자. 근데 어느 만큼 자는지 어이가 없어서 근데 종이 쳐도 잠을 못 깨. 그 제가 이런 그 여학생을 위해서 산 무기들이에요. 여학생을 건드릴 때는 성추행을 고소당해. 그래서 애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왜 시트 쳤어요? 왜냐면 내가 눈 뜨기 전에 웃어보고. 근데 얘는 얼마나 푹 주무시나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야 수학 끝났다. 얘 때는 별짓은 다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어쨌든 지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나를 보는 눈이 좀 나가보다 어려워졌어.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아미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잠을 푹 잘라? 예, 밤에 제가 좀 바빠요. 뭐 하느라고 바쁠까? 마인크래프트 BJ예요. 앞에 말한 것도 BJ든 모르겠어. 마인크래프트 뭐냐? 검색을 해보니까 블록사는 게임입니다. BJ는 뭐냐? 방장이래 방장. 아프터 TV의 BJ. 근데 제가 아이디를 알려줘서 제가 검색을 해본 게 명절에 17시간짜리 영상 보려고. 아프터 TV라는 것이 회원이 수십만일 텐데 천등 안에 들어간다. 얘는 이미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그런데 자, 저는 그러니 그런데 어른은 뭐냐 그거와 세상을 연결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너는 그럼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그거 가지고 영어 단어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손님 좀 바쁜데요. 소셜 퍼드 장문시는 분이 바쁘시대. 그러더니 이렇게 만들어줘. 어머 사이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앵그리 하나 이제 앵그리 버드 캐릭터인가요? 저는 잘 몰라. 근데 애들은 이거 보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야. 아하. 그러더니 이 녀석이 얘가 정규 꼴찌였거든. 정규 꼴찌를 얘는 꼴찌를 선택합니다. 꼴찌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사가 여기 없었어. 학교에 애들은 그 녀석을 심리를 내가 아는 거야. 에이 니네들이 뭘 아니? 에이 아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도 저를 좀 아세요? 이러고 학교 다니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말에 선생님한테 저한테 선생님 평균 50점 올랐어요. 평균이 50점. 그 안 했다는 게 자기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얘기. 근데 이 변화에 저는 이 아버님, 풍수댁이 아버님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한 거야. 택시 기사인데 애한테 배워가지고 카메라를 차 안에다 달아놨어. 그럼 BJ를 하시는 거야, 거기서. 그 기술을 딸한테 다 배웠다. 그러니 학교, 애는 졸지에 학교에 와서 마인크래프트 달인 BJ가 됐고 그걸 인정받았죠. 또 아빠까지도 사부역하는 건 아빠의 사부역. 왜? 삶. 극적인 반응을 하더라. 칭찬의 기준은 역시. 그다음에 우리 딸내미 얘기.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빠! 수학정신 30점 맞았다! 하고 들어오는 거야. 식은땀 날라고. 조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우린 겸직 금지거든요. 겸직을 못해요. 그래서 퇴직금이란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참 답답한 거야. 어떡하니 그 난리를. 집사람하고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 공부시키는 건 아니더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치웠잖아.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를 썼지만 그때 이제 제가 멘토를 과외를 시킬 때 과외가 아니라 놀아주는 언니를 붙여줬어. 그 애들이 그 영화 구경 가는 것도 과외 시간으로 인정해주고 뭐 책방 가는 것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언니를 만들어줬더니 애가 나중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이거는 스님 어머니들이 꼭 아시면 좋을 건데 애들한테 어떤 보상을 주실 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 80점, 90점 이런 데 두면 안 돼. 늘 어디에? 내 아이의 과거에.
누웠어요. 30분 전에. 그리고 얘하고 내고를 했어, 협상을. 점당 얼마씩 줄게. 특별 용도. 그래서 얘는 점수 올라가는 데는 막 자기 특별 용도를 생기잖아요. 이 재미로 얘가 고1까지 이제 좀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2 되니까 돈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저도 멋졌지. 내 성적 올라왔는데 내가 그래서 아빠한테 돈을 받아야 돼. 그 외척 동기가 내척 동기로 대신에 여태까지 드린 말씀이 뭐예요?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된다? 내가 얘 과거에 둬야 된다. 근데 못난 행동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지쳐서 사실은 에너지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화도 에너지거든. 근데 애에게 화내는 대로 에너지를 써버리면 애가 긍정적으로 변했을 때 쓸 에너지가 없어요. 저는 그 제가 편안하게 교직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애들 다 까치리, 울퉁이, 불퉁이 다 만났어. 어떤 애는 한 애 7명이 한 반에 우울한 애들 만나고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막걸리도 한 통만 못 두고 두 통을 못 두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화가 나고 그때 못난 행동하는 애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 화난 에너지를 열심히 살고 있는 애들한테 칭찬하는 에너지를 써버렸어요. 방금 있던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이번 주에 요즘 누가 열심히 살고 있나? 그래가지고 그걸 막 떠올려가지고 걔네들 막 칭찬 샤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화가 좀 풀리고 대신에 다음날 학교에 가보면 칭찬 들은 애들이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악이 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못난 행동이 착한 행동 못난 행동 때문에 착한 행동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신이야? 그렇게 하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 때는 90B 저 어머니가 키우셨으니까 어머니한테 10만원, 15만원이고 시험 때 따로 드렸어요. 어머니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 좀 하나 해주세요. 이것도 애들에게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말고사가 멀지 않았죠. 아빠의 역할. 아빠가 기말고사 다가오는데 야! 다음 주에 우리 캠핑 갈까? 애들이 얼마도 우리 아빠는 도대체 아는 게 뭐야? 근데 그럴 때 아빠에게 시험 볼 때 초콜릿이 왜 활성화했고 여보, 내일부터 시험하니까 당신 사온 것처럼 해서 이렇게 줘. 저는 아빠 입지를 좀 흔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빠의 역할. 저는 시험 마지막 날 제가 콧 학부모 코치였고 아침에 여기 이 포인트는 뭐냐면 몇 점 받았다고 상 주지 말고 결과에다 상 주지 말고 결과는 이미 끝이야. 가정에다 붙고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고생했어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초딩이는 10,000원 중딩이는 10,000원 고딩이는 10,000원 요즘은 이거 가지고 되려나? 요즘은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수능 시험 보고 나온 우리 딸에게 저는 얼마를 줬을까요? 자 맞추시면 상품 드립니다. 요거는 네. 상품을 못 드려요. 죄송해요. 이거 사려면 창신동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수능 보고 나오고 3만 원 10만 원 경매 붙이는 게 그때 목표가 꼭 힌트 얘는
하나님 죄수를 절대 안 한다고. 자기 성경 나오는데 지적바가 재수해가지고 고생하는 걸 봤을 때는 절대 안 돼. 그럼 이 시험이 끝이다. 절대 안 돼. 얼마 모두요? 빨간 거는 뭐예요? 네? 선생님 저 빨간 거. 아니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 같아. 그럼 저 파란 안경 이거? 예. 이것도 어울려. 이거 이분이 주셨습니다. 쓰고 있어. 예. 아니야. 이거 아 좋아요. 아유. 아니. 재수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맞추시는데 센스가 굉장하십니다. 얘는 어차피 이 수능 시험 끝나면 그 다음부터 대학 준비 입학 모두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 입학할 때 가방 사야지, 구두 사야지, 뭐 사야지, 옷도 사야지. 그러면 돈이 얼마 되겠어? 많이 들지. 그때마다 나한테 손 벌릴 거 아니야. 아. 그래 나도 잔머리 굴린 거지. 한 방에 쇼부 치자. 그래서 100만 원 딱 주고 끝내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저한테 돈 달래 안 달래? 안 달랬지. 게다가 다른 애들 세월이야. 수능 끝나고 세월 안 가잖아요. 우리 딸은 혼자 신났어. 왜? 돈 써야 됐잖아. 돈 써야 됐지. 저는 엄마 아빠가 좀 나가야 된다. 이놈의 신나고 똑같이 있어요. 붙었는데 떨어졌는데 신나지 않아. 자, 다음 보이까지 칭찬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하는 기술은 애들이 못난 행동할 때는 오늘부터 어떻게 해라? 재빨리 떨어지게 하고 재빨리 넘어지려고 더 그래도 계속하면 적당한 관심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의 눈이 매화 같아서 같은 못난 행동 반복할 때 그렇게 해놓고 내가 팍 노력할 때 귀신처럼 송골매처럼 팍 써서 어? 이랬네? 딱 해주는 거 깜짝 놀라야 돼. 우리 엄마 달라고 어디 영수만 갔다 오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며칠 안 가. 칭찬의 기술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럴 때는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야단 치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쉬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